새로운 구주가 있어. 천유자. 친구야. 네 차례야. 던져. 영재야. 그래 뭐. 던져도 맞고 안 던져도 맞고. 센 놈한테 맞느냐 좀 덜 센 놈한테 맞느냐 그게 문제인데.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얘 명식까지와 내가 내 스타일을 보고 이걸 수정해야 돼서 보고 편한 시간 문자 줄게. 수정이한테도 편한 시간 문자 줄게. 다이렉트로 문자 편한 시간. 이리 와봐. 그때부터 캐릭터에 화면이. 그래서 따로 한번 교실 와서. 근데 너는 캐릭터 이해. 고군 거야?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 야, 너 10분 때도 안 떨어졌어. 몸 이쪽으로 펴도 되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알아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있습니다. 소장을 믿을 수가. 자,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한번 가요. 네, 다음은 내일. 하이파이브. 제가 더 높이 낼게요. 자, 가요. 자, 가세요. 하나, 둘, 액션. 이거 안 나? 아. 내가 얘 소개를 안 했구나. 이제부터 차 한 잔 낼 거야. 나만 괴롭힐 거야.
건방진년. 직원 우대 윤찬영이 학교 설명 안 해줬니? 해줬으면 뭐가 달랐을까? 네 그 태도가 달라져야지. 너 졸부라며. 니네 집이 어쩌다 부자 소리 듣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부자가 아니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 우와. 비행기 시간을 바꾸든 미국에 눌러 살든 내가 마중 나가는 일 없도록 해라. 같은 문제로 내가 다시 전화하는 일도 없도록 해라. 알았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죄송해요. 자꾸 씹는 거 같아. 안 괜찮아요.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너도 내 꿀 웃어지니까 좋지. 이틀이면 끝날이지. 신경 쓰지 마. 너나 신경 쓰지 마. 할 때 안 하더니 왜 약혼자 노릇이야? 친구 노릇이야. 네가 제일 나빠. 넌 왜 가식도 안 떠는데? 화내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게 어른이 저래. 안 괜찮아요.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너도 내 꿀 웃어지니까 좋지. 이틀이면 끝날 이슈야. 신경 쓰지 마. 너나 신경 쓰지 마. 하랄 땐 안 하더니 왜 약혼자 노릇이야? 친구 노릇이야. 아, 어떡해. 죄송해요. 아, 걔네 안 헤어진다에 내 전 재산과 내 손모가지를 건다. 어릴 때 이렇게 정성껏 말려. 신경질 나게. 너 찬성 얼마나 어떻게 좋은데? 내가 어떻게 알아? 잡채? 저울에 타로? 찬성이랑 내가 물에 빠졌어. 누구 구할 거야? 너랑 같이 물가에 안 보내. 그럼 너랑 찬성 둘이 물에 빠졌어. 타이타인처럼 살 수 있는 널빠진 딱 하나야. 절대 다른 방법은 없어. 너 찬성 얼마나 어떻게 좋은데? 내가 어떻게 알아? 바로 채? 저울에 달어? 찬상이랑 내가 물에 빠졌어! 누구 구할 거야? 너랑 같이 물가에 안 보내. 그럼 너랑 찬상 둘이 물에 빠졌어! 타이타닉처럼 살 수 있는 널빠진 딱 하나야! 절대 다른 방법은 없어! 어떡할래? 내가 찬상이랑 오빠랑 은상 언니는 엄청 고생을 하면서 촬영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편하게
인사드릴게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